지난달 17일 밀양시 하남읍에서 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로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일부 세대의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문이 떨어져 나갔고 아래층은 천장이 내려앉아 이재민까지 발생했는데요. 밀양시는 이들을 돕기 위해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 손윤식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입니다. 네, 과장님. 먼저 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금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그 7월 17일 하남읍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 이후 우리는 7월 19일 사회 재난으로 긴급히 결정하였습니다. 결정하고 건축물 안전진단, 그 다음에 외벽 복구, 수도, 가스관 등 시설을 복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내부 청소를 하는 등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임시 주거시설 및 급식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하여 건물 내부 손상이 워낙 심하여 입주민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대한적십자사회 경남지사에서는 8월 5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모금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양 시민과 공직자, 단체, 기업 등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실시하며 모금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하남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정기탁서를 작성하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로 성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됩니다.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 손윤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